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시험장, 그 시험장 건너 있는 광야가 유다 광야인데,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장소입니다. 이 여리고 이 성은 영국의 여류 그 고고학자인 이 캐년 캐트린 캐년이 여기 이제 발굴을 해서 여리고 성이 이게 내성과 외성이 두 개 있는데 외성을 먼저 이렇게 발굴하고 내성 쪽에 가서 발굴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첫 번 성이 무너졌던 자국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. 그래서 이 역사적인 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토다라바. 아멘. 아멘.